운반용 들 것이나 구조용 들 것으로 사용할 때 뭐 이름 바꿔도 뭐 이름 바꾸면 되겠네. 네, 이름 바꿔도 저희가 별도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이신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경위님을 모시고 자, 들꽃 멜빵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랑을 많이 해주셔갖고 네. 예, 저도 막 사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발명품이 네.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나왔는지 하늘에서 뭐 갑자기 툭 떨어진 것도 아닐 거고 무슨 아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 좀 잠깐 해주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산이나 강에서 변사자를 이제 운구할 때 네. 건장한 남자들이 이게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그 과학수사관들이 석사 이상의 경력 공개 채용자들 네. 이제 옛날로 뭐 하면 특채자들 특채자들 전입을 해서 여성 과학수사 요원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네. 저희 그 현장 감식 업무상 그 타부서 전출입 등이 안 되고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고령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쇠약해지죠. 힘도 쇠약해지고 네. 그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힘에 붙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들다 보니까 아차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때 고생을 해가지고 비 오는 날 비가 그때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폭우가 많이 내리는 날 미끄럽고요. 그걸 예 미끄러운데 그 들고 내려오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이 변사자 운구용 들꽃 멜빵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분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출이 잘 안 되니까 네네. 또 고령화가 돼서 예. 예, 그렇군요. 그러는 네. 동안에 이제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요. 예, 예,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부서 전출입이 거의 제한된다 그럴까? 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직장이 어디든지 뭐 직업이 어떻든 간에 네. 그 상황 속에서 불편하니까 네네. 불편하니까 이제 이게 아이디어로 나오고 네네. 그게 발명품으로 이게 바로 우리 저 특허의 아주 첫걸음이다라는 걸 우리 경위님께서도 몸소 보여주셨네요. 네네. 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발명품 이름을 변사자용 뭐 운반 네. 들꽃 멜빵이라 했는데 네네. 특허 관점에서 보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왜 변사자용이냐. 그 들꽃에는 예를 들어 부상자나 그 다음에 뭐 환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충분히 싣고 가는데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구급용 뭐 들꽃 멜빵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변사자용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예, 붙였습니까? 그 구급용 들꽃 멜빵은 산악구조대나 소방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저희 과학수사관들은 산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들을 보고 많이 운반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변사자 운구용 멜빵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 공장이라든지 공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운반용 들것이나 구조용 들것으로 사용할 때 뭐 이름 바꿔도 뭐 이름 바꾸면 되겠네. 네, 이름 바꿔도 저희가 별도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또 유튜브 특허 관련된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이 좀 더듬네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권리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그 뭐 용도를 한정을 해버리면은 네. 변사자용에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특허를 네. 받기는 쉬워도 네. 그걸 활용하기는 상당히 좀 이제 너무 좁아지니까 권리 범위가 아.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 권리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이걸 갖다 뭐 구급용 네. 또는 구조용 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넓은 범위로 하면은 등록을 받기는 조금 처음에는 어렵지만 만약에 한번 받고 나면은 그 권리 행사하기는 상당히 편하다라는 말씀 아. 네, 그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변사자용 빼버리고 그렇죠. 이름을... 구조용도 빼고 그냥 들꽃용 멜빵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뭐 그렇게 해놓고 네. 청구 범위를 뭐 잘 적으시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한정을 네. 해버리면은 그걸 아.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발명품 검상받고 어떻게 뭐 특허 출원 같은 걸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결과물을 봐야 되니까. 네, 지금 특허 출원 심사 중인데요. 아, 신청을 특허 출원 하셨네. 네네. 요것을 좀 심사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사관이시니까. 네, 바로 또 질문 들어오시네요.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공모전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네. 공모전에
출품됐던 걸 이제 추론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냥 막 일반 심사를 하시게 되면 또 네. 저희들 이제 뭐 분류마다 다 다르지만 심사관마다 다르지만 평균 한 그 심사 추론하고 그다음에 추론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심사 또 네.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특허청에서 제 거를 심사해서 등록 여부를 알려주세요라고 심사 청구를 하셔야 돼요. 아. 그 청구일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보통 지금 물론 이제 다 심사관마다 다르지만 네. 평균으로 보면은 뭐 한 12개월 정도 네네. 걸리면은 이제 1차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네. 12개월 좀 너무 좀 늦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저희들 유튜브에서 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아. 예. 우선 심사 제도가 빨리 심사를 해주는데 네. 그거 조금 이제 간담료를 조금 더 내시고 하면은 네. 해주는데 그냥 뭐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우선 심사 대상이 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경위님께서 발명하신 거는 네. 공모전에 나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전에 나가서 네. 수상을 한 거거든요. 네. 또 수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네. 그 수상한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원 지원을 해준다든가 사업화 지원을 해준다고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은 네. 그거는 우선심사 자격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국민안전 발명 챌린저 대회이기 때문에 그건 네. 아마 또 지원을 출원 지원 같은 것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선심사 자격이 된다. 아... 그래서 빨리 받아보시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선 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나 빨라지는 겁니까? 아, 뼈가 있는 질문 하셨는데요. 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저 특허청에서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하는 게 이 출원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평균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겠습니다. 평균 하면은 뭐 한,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은 2개월 안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뭐 거절 이유가 나와서 보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간 다 따지면은 한 뭐 한 6개월 안에는 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6개월은 아니지만 네네. 그 일반 심사보다는 한 뭐 50% 정도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빠른 시간에. 네. 상당히 빨라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예. 바로 돌아가셔 갖고 또 우선 심사 신청까지 하시면은 네. 예.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발명품 네. 이제 사실은 뭐 그냥 뭐 금상만 받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 직접 네. 이제 활용을 좀 해 봐야 되는데 네.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현장 활용성은 저희 경찰뿐 아니라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조대라든지 네. 산악구조대라든지 아니면 해양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간에서 공장, 공사장에서 뭐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군부대도 가능하고요. 군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현장에서 네. 이 국적에 상관없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뭐 실질적으로 한번 그 제품을 적용해 본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저희는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부터 계속 사용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 하면서 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도 뭐 어떻게 만족해 하던가요? 직원들 처음에는 막 힘들어 하다가 지금은 여성 과학수사관들도 멜 수가 있으니까요. 네. 좀 굉장히 편리하고 잘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앞으로도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또 시간이 되어가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찰 쪽에서는 저희 유튜브에 처음 오셨거든요. 네네. 출연 소감을 하고 네네. 혹시나 뭐 1편, 2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에 제안하여 제 제품을 개발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 올해 또 새로운 발명품으로 제 4회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에 대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금상밖에 못 받았는데 다음에는 꼭 대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 다시 같이 합시다. 네. 네.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를 위하여. 네. 아, 네. 네. 아, 오늘은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청,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대표에서 우리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의 김대중 경위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그 좋은 발명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특허청은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경위님,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